자, 그동안 소묘와 색채 과정을 열심히 하신 것 너무 고생하셨고요. 즐겁게 또 하셨으니까 보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풍경화를 그리기 위한 개체 연습을 들어가실 거예요. 개체 연습이라는 거는 풍경화를 전체적으로 그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쉬운 어떤 하나하나의 사물부터 그려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풀부터 시작해서 길, 나무, 바위, 집,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개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 풀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먼저 이 종이를 이렇게 대략 4등분 정도로 선을 그어주시고 연습을 1번, 2번, 3번, 4번 혹은 3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하는데 풀의 자리를 연하게 동그라미로 대략 표시를 해주세요. 아주 연하게 지금 했거든요. 새 덩어리로 그려볼 건데, 앞에는 밑에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뒤에 있는 풀은 조금 위쪽에서 시작을 하게끔 연하게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이거는 대략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편하게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풀의 느낌으로 윤곽선을 그려주세요. 자, 지금 조금 멀어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의 느낌으로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연필로 명암을 이렇게 한번 칠해주세요. 이렇게 명암을 하는 이유는 이 명암을 칠한 자리가 나중에 조금 어둡게 색칠할 자리예요. 그래서 미리 연필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색칠을 할때 어두운 자리가 좀 헷갈리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던 초록색 계열을 이용해서 이제 풀을 색칠을 할 거예요. 처음에 노란색 두 개를 섞은 다음에 먼저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팔레트에 있는 물감이 다른 물감들이 막 묻어 있지 않도록 물로 한번 씻어 주시고요. 노랑 두 개에다가 처음에는 연두를 섞어서 그리고 만약에 연두를 섞어도 너무 색이 연하면 초록을 좀 섞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가장 밝은 연두를 만들어서 이 풀의 가장 가에 가장자리부터 가장 밝은 색깔을 이렇게 색칠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너무 뻑뻑하면 물감을 묻히시고요. 똑같은 색을 충분히 만들어 두셨다가 앞에 했던 똑같은 연한 색으로 뒤에도 이렇게 똑같이 가장 가의 부분의 옅은 색을 색칠해 주세요. 자, 우리 예전에 색깔 연습을 할 때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 풀의 둥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향이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지금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붓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해서 지금 했고, 터치의 크기도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변화를 표현을 해줬어요. 자연의 풍부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터치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간격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붙은 것도 있고 다 지금 방향도 180도 방향으로 다 지금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진하게 초록색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색깔이 조금 조금씩 더 짙은 색깔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풀도 앞에랑 똑같이 같은 색깔로 안에 한 단계를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빡빡하게 물이 부족하면 물을 한두 방울 정도 계속 이 물감에 섞으면서 시작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록을 좀 더 진하게 해서 더 진한 색깔을 표현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 하나하나를 할 때 조금씩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 개를 같은 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실 때 물감을 조금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중간에 다시 섞다가 색이 달라지지 않겠지요. 처음에 팔레트에 충분하게 물감을 준비를 해두시면 이 세 개의 세 덩어리로 표현된 풀을 색칠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또 지금 만들어둔 좀 더 청록을 섞은 진한 색깔로 좀 더 안으로 들어오면서 색을 했고요. 지금 이때까지는 초록 계열 색깔까지만 썼는데 이제는 더 진한 색을 표현할 때 초록 색깔 제일 진한 청록 외에도 거기에 뭐 약간 군청색을 섞는다든지 남색을 좀 섞거나 보라 같은 걸 섞어보시면 혹은 약간 뭐 고동색을 섞으셔도 돼요. 훨씬 더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진한 색을 만드실 때 다른 계열의 색깔까지도 섞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밝은 부분과 지금 진한 색깔이 만나는 경계에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무 처음에 했던 밝은 초록을 가리지 않도록 이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서 해주시면 더 앞에 있는 풀이 더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입체감이 들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서 만약에 세 번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